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지니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준비. 저희는 지금 군나르 시크베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가 지은 서양 철학서를 읽고 있습니다. 같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여기 우리 아카넷에서 나온 책을 같이 읽습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아낙시메네스에서 공부를 멈췄고 이어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제논이 앞서 있는데 이 철학자들을 2세대 철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길진 않아요. 짧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내용들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2세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2세대는 이 전제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변화는 존재하는가? 이들은 1세대가 전제했던 가정을 자신들의 성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 혹은 만물은 유전한다고 주장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것도 변화 속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제 자체를 질문을 한 거죠. 1세대는 전제 자체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만물은 당연히 변화하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2세대. 재밌습니다. 1세대 정리 한번 해보자면 변화가 존재한다를 다들 그래 인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에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조금 달렸죠. 맞아요. 앞에 이론이다 혹은 흙, 공기, 불, 물 혹은 공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논변을 펼쳐나갔는데 평가 역시도 뭐 최초의 철학자다에서부터 스승보다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평가들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그 전제 자체에 변화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시작한 것이 2세대죠. 그래서 질문 혹은 그 전제에 대한 가정 자체를 질문으로 삼아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에서 이제 변화 자체를 추출해서 변화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번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인정했죠. 만물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물은 유전한다라고도 다른 책에 나와 있죠. 같은 세대의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변화 속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였던 제논은 이 스승의 논지를 그대로 따라서 반대편에 있었던 변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실제로 증명을 해 보이면서 그 증명이 실패한 걸 보여주면서 역설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서 32쪽에 그 1, 2, 3, 4번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요약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2. 변화는 불변의 법칙,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 3. 이 법칙은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4. 이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인 거죠. 철학인 거고. 근데 모든 건 변화 속에 있어. 모든 건 변화해. 그런데 그 변화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 이 중요하죠. 변화하긴 하는데 막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변화에는 불변의 법칙, 로고스가 있다. 근데 이 법칙이 뭐냐면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해. 서로 맞서 싸우는 쌍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그 주석도 달려있는데 주석이 참 좋아요. 주석도 다 이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얘기가 예로 잘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 자체를 여기 니스길리에 등등이 해석하고 있는데, 집은 하나의 사물, 즉 그와 같은 변화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물이다. 그런데 당분간 수년에 걸쳐서 건설적인 힘이 파괴적인 힘보다 더 우세하고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집은 서 있을 것이다. 이게 건설적인 힘, 파괴적인 힘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건설적인 힘이 좀더 우세할 때는 건물로서 유지가 되어 있고, 힘들 간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파괴적인 힘이 우세하게 될 때는 그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리 말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사물들의 배후에 있으면서 이것들의 지탱하는 기본 원리들, 힘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즉, 이 힘들 간의 균형은 법칙, 즉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로고스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서 근저에 놓여 있는 실체가 우어슈토프, 우리가 아까 물, 뭐 아페이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실체로서의 우어슈토프가 아니라 하나의 로고스라는 형태로 제시를 하고, 그 로고스가 이 힘들 간의 균형 법칙으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하나의 근간인 실체로서 제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양성 속에 숨겨 있는 통일성이다라고 제시하는 부분, 이 설명 부분에 저는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이런 데에서는 딱히 우리가 뭐 비판을 하거나 반박하거나 그것보다는 아, 예시가 참 이해하기 쉽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우리 단편 선집에는 약간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722페이지 보시면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최초의 평가를 내리는 게 이제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 자체를,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 자체, 이거를 만물은 흐른다라고 요약을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플라톤의 말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우리는 만물 유전설이라고 부르거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대로 만물을 흐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아래 문단인데요. 이런 이제 대립구도, 아까 말했던 그 균형, 힘 균형,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그 대립구도는 플라톤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불변하는 이데아라는 세계, 우리 이데아 공부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양극을 설정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철학적 평가를 정리함으로써 플라톤은 그것을 자기 이론의 기저를 삼은 거죠. 이데아 이론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근데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들 중에서 만물 유전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비약적으로 해석한다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약간의 근거 없는 그런 논지들을 좀 비대 해석해서 플라톤이 자기의 이론의 근거로서 좀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재밌고. 더 재밌는 건 이러저러한 내용들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성향이 되게 저는 좀 재밌게 읽혔어요. 720페이지에서 나와요. 여기 우리 넬스길리에도 잠깐 언급되긴 해요.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725페이지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타인들의 무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한편으로 봤을 때 그의 사상 자체가 되게 이해되기 힘들었던 사상들이었을 것임을 반증한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뭐 수수께끼를 내는 자, 어두운 자, 뭐 이런 호칭이 붙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앓을 둘러싼 당대의 사고 체계에 대한 한계에 심각한 도전, 아니면 뭐 대단한 도전을 내포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상당히 헤라클레이토스를 좀더 높여주는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당대 유명 인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목소리가 상당히 날카로웠음을 좀알수 있죠. 너 무식해, 너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했어라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었거니와 당대의 유명했던 지식인들까지도 까내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건 헤라클레이토스 본인이 매우 잘났거나 똑똑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자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당시 이제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던 인물로서 헤라클레이토스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까지 이런 추정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라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닐스 길레판을 봐도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자들과는 반대로 종종 신화적인 것에 가까운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즐겼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직관과 비전에 의존한다. 그의 말들은 신탁의 소리와 유사하다.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대의 어떤 이단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밌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대립물들의 상호작용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700페이지를 우리 단편선집 72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상당한 해석과 평가가 읽어볼 법합니다. 오늘날의 앎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뭐 인식론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일어났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짐작이 되고 그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의 어떤 기능 이 좀 이중적이었던 부분이 오늘날 현대 해석과도 상당히 밀접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감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전 시기에 지배적이었던 앎의 모델, 이제 어떤 인식론의 전통적인 형태죠. 그것은 앎은 감각이나 직관과 같은 인식 기관이 그 대상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얻어진다. 다시 말해 눈과 코, 귀나 입 이런 사물을 직접 보거나 냄새 맡거나 듣거나 맛보는 등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그 사물은 그 자체로서 기관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앎의 획득 역시도 눈, 뭐, 코, 뭐, 이런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식기관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앎의 모델에선 대상과의 접촉이 곧 그것에 대한 앎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게,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많이 안다는 것은 직접 많이 경험한 것, 혹은 신의 도움에 의한 것, 이건 간에 많은 대상들과 접촉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인, 앎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러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부터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앎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 그가 말하는 참된 앎이란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앎의 대상은 이전과는 달리 인식기관의 접촉에 의해서 즉시 파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이어가죠. 그가 발견하고자 하는 탐구의 대상은 발견하기 어려운 성격, 즉 자신을 숨기면서 단지 징표만을 보이는 어떠한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탐구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고도 아주 적은 것만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혼에 대한 내용보다는 더 넘어가서 문단을 넘어가면 이 앎에서 중요하게 헤라클레이토스부터 앎의 어떤 구성? 아니면 받아들여짐 등등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졌던 부분이 이제 탐구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탐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이미 성취된 앎의 사용뿐만 아니라 앎에 이르는 과정 또한 중시하는 것, 그것이 헤라클레이토스에서부터 앎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뭐 이해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728페이지에서도 탐구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탐구의 목적지인 동시에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숙고하고 사색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앎의 어떤 방식들, 방법이나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스의 영역, 로고스 닿기 위한 과정, 이런 것과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발견이라고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로고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로고스로서 만들어주거나 판단하거나 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누구는 더 많이 알고 적게 하는 데에 대한 탐구 역시도 좀 수기 역시도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34쪽에 불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그가 불을 선택한 까닭은 그것이 변하는 만물의 원동력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래 줄에 만물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또한 전쟁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문단 불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만물의 변화를 규제하고 조정한다는 점이다. 불은 만물을 교환시키면서 그 가치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앞서서 말한 로고스의 영역과 동떨어진 건 아니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건, 뭐, 불이 중요한다거나 아니면 앞서서 뭐, 다른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그 자체, 네, 이론들이 중요시 됐다기 보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 자체는 인간 삶 전반적인 관심이 가장 많았다라고 쓰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앎의 문제, 그 앎의 문제는 언제나 삶과 죽음, 인간과 우주,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사유의 틀 자체를 탐구하는 그런 지점에 맞닿아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혼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재밌고요. 혼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우리가 앎에 대한 인식이 헤라클레이토스부터 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앎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앎이란 지성, 로고스 혹은 정신, 혼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근대에서 얘기하는 심신이원론에 있어서의 정신의 영역,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에 계속 강조가 되었던 자아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의 시발점으로도 보고 있기도 해요. 737페이지 보면 정신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시발점. 그래서 인간의 자아로 우리가 철학적 논지가 향하게 만드는 그 장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삶과 죽음 뭐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혼 얘기를 했다고 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막 내세를 얘기하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개념 자체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중심 주제 자체를 정신의 영역과 뭐 앎의 영역에 강조를 두었던 그런 철학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근대적인 어떤 면모에 대한 예비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닐스 길리에판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34쪽에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의 왕이다. 그래서 갈등이 모든 것의 아버지, 만물의 기본 원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3쪽 맨 아래 주석을 보시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에는 역사는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전된다는 헤겔과 막스를 상기시키는 변증법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 네. 저도 이 지점이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이 지점에서 더 생각나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생각은 많이 나긴 하지만 제가 시간을 자꾸 체크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한 40분 남았습니다. 녹화 시간에 40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철학자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진도를 좀 달려야 되지 않나. 아마 파르메니데스 제논 이후부터는, 네네. 아마 우리가 그 단편 선집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피타고라스,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 시작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맥락으로 끝나버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뒤에는 우리가 교양선에서 아는 부분들이 많은 수 틀릴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33페이지 중요했던 건 변증법적인 요소에 대한 지점, 이 부분들 저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는 이어서 어떻게 주장을 했죠?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변한다고 했는데, 파르메니데스가 변화 같은 건 없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린 실제 눈으로 보면은 실제 만물은 변하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낙엽이 지고, 그럼 실제 변화하거든요.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변화하지 않는가, 이 얘기가 중요해요. 이 요점을 잘 잡아, 닐스 길리의 판은 잘 잡아냈는데, 35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지만 그가 단순히 어떠한 것도 변화 속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주장하는 것은 변화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책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냐? 내가 못 봤나? 힐슈베르거나 램프레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었나?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가. 드디어. 여기 예시가 있거든요. A.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생각될 수 있다. 없는 것은 생각될 수 없다. 이런
이런 문장이 나오고 그다음 B 변화 개념은 어떤 것이 생겨나고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녹색의 사과가 빨간 사과로 변하는 경우 녹색이 사라져서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가 비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으로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변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에요. 논리적으로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없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있는 것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어. 근데 있는 것은 생각될 수 있지? 근데 없는 건 생각될 수 없어. 근데 변화라는 건 파르메니데스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녹색 사과가 빨간 사과로 변하는 거는 녹색이 사라져서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럼 변화를 하면 어쨌든 비존재를 전제해야 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전제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냐 이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따져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말장난인가 싶기도 한데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 좀 공헌을 많이 한 철학자라고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힐시베르거 할 때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 네.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닐스 갤리에가 말하는 지점은 이 이야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말다툼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는 없는 것이고 있는 거는 있는 것대로 없는 거는 없는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비판이 나오겠죠. 비판하는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계절이 변하고 사과가 썩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답변이 바로 파르메니데스 본인 자신을 좀 보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이성과 감각이 존재하는데 이성으로는 안 돼요.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없는 건 없는 것대로. 그런데 감각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중요해, 감각이 중요해. 이성이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감각은 오류다.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이성은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감각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을 신뢰하고 감각기관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되고 이 맥락들이 어떻게 이어서 우리 철학사에서 의미가 있고 함축이 되길래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왜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얘기가 바로 이원론적인 생각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에 의존한 이성이냐 감각이냐라고 했을 때 이성을 중시한 논리적인 사고를 의존하고 그것에 손을 들어준 최초의 사유로서 알려져서 이제 좀 더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파르메니데스는 최초의 합리주의자다 얘기를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추론적인 발전 뭐 이런 것에 조금 더 기여했던 파르메니데스로서의 의미가 좀 더 크고요. 사실상 이성은 실제가 정지되어 있고 어떤 통일적인 어떤 것, 예를 들어 인간을 인식할 때 그것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감각기관은 우리에게 변화 속에 있고 다양성을 뭐 어떻게 특징으로서 하는 비실제를 보여줄 뿐이라서 실제와 비실제를 이렇게 두고 이성의 손을 들어준 하나의 파르메니데스의 논지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런 구분 자체가 오늘날 이원론을 탄생시킨 맥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원론들과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도 닐스 길리의 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르메니데스가 특히 감각기관 좀 감각 가능한 대상들까지 싸잡아서 감각기관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경향성 그 감각 가능한 대상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밀고 가면 이원론자로 보기보다는 일원론자로 보인다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의 해석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그대로 제논에게 이어져서 제논이 그에 대한 역설, 반대파에 대한 역설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7쪽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이성과 감각이 맞서고 있어요. 이성은 존재이고 감각은 비존재 그리고 이성은 정지이고 감각은 변화예요. 이성은 통일성이고 감각은 다양성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이원론적으로 이게 맞서 쌍이 맞서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근데 뭐이 설명이 참 와닿았고, 근데 제논이 터무니없이 분량이 작아요. 이거 읽었을 때 제논이 솔직히 제논의 역사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아니 어떻게 처참할 정도로 이걸 그냥 스킵한 느낌인데, 제논 설명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이게 거북이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 역설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화살에 대한 그 역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어떠셨어요? 저는 파르메니데스에서 많은 수용하고 있고, 쟤는 뭔가 새로운 지점들을 더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대한 증명을 해냈다는 지점이 사실은 제논이 철학사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 선집을 통해서 제논의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고 파르메니데스를 좀더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게 제논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단편 선집 755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논의 목적이 이제 그 철학사의 의미가 나와요. 제논은 이 목적, 즉 역설을 통해서 스승의 이야기가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으로 여럿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박을 해서 있는 것들을 여럿이라는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하나로 이 부분 넘어서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논증의 상대방을 설정을 하고 귀류법을 사용해 넘어가서 756페이지. 상대방의 존재가 모순에 부딪혀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논증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논을 변증술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제논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법한 맥락들이고요. 756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제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행해온 역할은 그를 주목할 만한 철학자로 보기에 손색이었다. 그의 역설들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 및 그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역설 자체가 파생시킨 그 거대한 철학사의 의미가 되게 강하긴 했으나 제논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크게 비중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그 이후에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줄을 다 쳤는데, 또한 제논은 자신 이후의 자연 철학자들로 하여금 물질의 최소 크기에 관한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제논의 논증 방식은 두 가지의 유산을 남겼다. 한편으로는 여럿이 있다면 그것들은 닮은 것이면서 닮지 않은 것들일 수밖에 없다와 같이 한 가지 주제의 양측면에서 논증을 구성하는 방식은 프로타고라스가 받아들여서 5세기의 소피스테스들의 가장 악명 높은 무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추상적인 논증 방법들을 뒤따른 흔적이 5세기의 몇몇 문헌에 남아 있으며, 플라톤은 그 영향을 받아 파르메니데스의 지극히 추상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역설들 중에서도 운동과 관련된 역설들은 시간, 공간, 운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목하도록 사람들을 재촉하였고, 제논의 결론을 받아들이거나 반박하도록 몰아붙였다. 특히 20세기 들어 이 같은 역설들은 수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공간, 시간, 무한에 관한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의의가 있다고 하네요. 제논도 상당한 고집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754페이지 보면 충격받아가지고 저 줄쳐놨는데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 여기서는 엘레아의 참주 네아르코, 맞나요? 네아르코. 네, 네. 네아르코스. 여기서 수다라는 백과사전에서 네, 이 제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네아르코스의 축출을 모의하다가 발각돼서 신문 봤던 중에 자신의 혀를 스스로 끊어서 참주에게 뱉어서 맷돌로 으깨서 죽었다. 뭐 이렇게 되게 상당하죠. 그쵸. 파르메니데스의 제자로만 기억하기에는 이 사람이 더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의 주장하는 바는 많은 수 겹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를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단편 선집 744페이지에 파르메니데스의 중요성이 매우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아마 줄 치셨을 텐데 우리가 모든 서양 철학사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주석이다라는 이제 우리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맨 마지막 줄
그 플라톤 철학이 파르메니데스 철학에 대한 일련의 주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아,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파르메니데스의 중요성이 짐작이 되는데 745페이지에 잘 되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 철학이 두 측면에서 일대의 진전을 이루어냈는데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 두 번째는 형식상의 측면이다. 그래서 형식상의 측면은 이제 논변에 대한 내용이고요. 논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제논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고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물음, 철학적 기획과 그 물음, 대답 자체가 어떤 그리고 한계를 지내는데 반성하는 데서 출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적 반성, 그 반성의 산물이 그의 형이상학과 자연학으로서 연결되었던 것.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기반을 세워줬다고 감히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두 측면에서 일대 진전,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이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책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작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저작 부분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작은 아직 네. 안 읽어봤습니다. 네. 748페이지, 9페이지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저작이, 이 사람이 알려진 저작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세 부분으로 나뉘는 지점이, 뭐첫 번째 서시가 나오고, 서시 안에서, 어떤 여신이 나와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설파하고, 두 길을 제시하는데, 두 길이 뭐 진리편과 의견편, 이래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쭉 읽다 보니, 제가 이제 뭐이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을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단테의 신곡처럼, 좀 정전으로서 읽힐 법 했겠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읽어보셔도 그 철학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그 주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했으니, 상당히 중요했을 법하다, 합니다. 그래서 751페이지, 도대체 그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언급되었길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 2, 3, 4, 5번 나와 있는데요. 751페이지,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의 1. 진리편에 있다의 의미와 주어, 있는 것의 성격, 뭐 이런 것들. 진리편에서 언급되는 길의 수와 의미, 길들과의 관계. 독사편에서 언급되는 내용들, 진리편과의 관계, 파르메니데스 철학 이전, 이후 사상, 서시의 의미와 역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논까지 마무리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2세대 철학자들이 마무리가 되죠. 네. 3세대에서는 중재적 철학자들 해서 엠페도클레스와 안닥사고라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4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이후의 철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유산으로 넘겨받았는가? 이 3세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고도 하고, 변화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맞서야 하였다. 두 주장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반응일 것이다. 진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며, 어떤 것들은 변화 속에 있는 반면, 다른 어떤 것들은 정지 상태에 있다. 바로 이것이 이 3세대에 속하는 철학자들인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소고라스가 반응한 방식이었다. 달리 말해 이들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자신들의 과제로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중재적 철학자들로 불린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불, 공기, 물, 흙이라는 사원소와 두 가지 힘, 미움은 나누는 힘이고 사랑, 묶어주는 힘을 상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 보면 1, 2번 나오는데 네 개의 불변적 원소와 방금 말했죠? 물, 불, 공기, 흙이 있다. 사원소가 있고 이 원소 외에 힘들이 존재한다. 아까 미움과 사랑. 이게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이었고 아낙사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원소들의 수가 셀수 없을 만큼 많다. 왜네 개뿐이어야 하는가? 이런 셀수 없이 많은 속성이 존재한다면 원소들도 셀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런 주장. 아낙사고라스는 오직 하나의 힘, 즉 정신만을, 누스만을 상정하였다. 그런 이 정신 혹은 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한 듯하다. 따라서 자연은 목적론적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에페도클레스는 6가지를 제시하는데 4가지는 워시토프로서 물, 불, 공기, 흙 4개를 여기 예시도 재밌었죠. 재료로 제시를 하고요. 모아서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예시로 얘기를 했어요. 힘을 2가지로 설명을 해서 나누었다가 떨어뜨렸다가 뭐 떨어뜨렸다가 붙였다가 하는데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으로 표시를 하고 그 미움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단편 선집에서는 혼합과 분리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혼합과 분리라는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 2세대에서 양적 사고로서 얘기를 질적 사고로서 얘기를 했던 지점을 양적 사고로서 전환을 시켰다 이런 맥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고라스 역시도 원소는 셀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지점들, 이런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설명은 엠페도클레스와 유사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정신 또는 뭐힘 이런 것들이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 목적론과 뭐 견인들 뭐 아니면 뭐 자연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들의 주요 사고를 제시를 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요한 사람이 한명 나오죠. 그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에도 상당히 많은 수 영향을 끼친 이 3세대 철학자들이겠구나라고 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뭐 다른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데모크리토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모든 그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을 이제 거의 정리하는 느낌인데, 이게 보면 44쪽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바로 그 단순성 때문에 천재적이다. 오직 단한 가지 유형의, 자꾸 우워슈토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독일어 같아요. 근데 원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좀 번역을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 단한 가지 유형의 원소만이, 즉,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한 작은 입자들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빈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것들의 운동은 전적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달리 말해 우리는 데모크리토스가 우주 전체를 그 다채로움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수의 아주 작은 물질 입자들이 빈 공간 속을 돌아다니고 모든 위치 변화가 충돌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의 거대한 당구 게임으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모크리토스에게 빈 공간, 즉 비존재는 존재, 즉 원자들의 운동의 전제 조건이다. 이건 진짜 현대 과학이잖아요. 원자들. 45쪽에 보면 이 원자들은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것, 그 아토모스, 나눌 수 없는 원자의 속성은 전적으로 양적이다. 지각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지성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설명이 많이 나오죠. 고전 물리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이 이런 1급의 설명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의 화학 이론과 되게 유사하고, 맞아요. 또한 원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설명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비판받았던 건 똑같이 실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게 동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철학이랑,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랑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원자론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거나 실험할 수가 없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이 더 선호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왜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들이 훨씬 더 지각 가능한 영역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더 우세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고전 물리학 등등이 이제 성행하면서 데모크리토스가 다시 한번 에피크로스와 뭐 루크레티우스가 전달함으로써 언급되었다라고 의미가 있죠. 대단한 게 철학자들은 이 사고 실험으로 이런 논리를 편 거잖아요, 주장을. 그러니까 뭐 관찰한 건 있겠지만 그 거의 이제 머릿속에서 자기가 이게 다 논리적으로 짜맞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근데 과학도 실상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사고 실험으로 상대성 이론을 자기가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사고 실험을 하는 어떤 훈련이랄까?
이런 걸 교육으로 아이들한테 혹은 뭐 대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요. 사고 실험하는 훈련? 연습? 그런 걸 좀 잘하면 좋겠다. 철저히 다 그랬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겠어요? 훨씬 적은 정보를 갖고 이런 주장을, 논리를 만들어낸 거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의 의미, 성과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네. 아마 좀 읽어보시면 뒤에 내용들을 좀 논리로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원자론, 원자 자체는 눈으로 지각할 수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감각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자의 특성을 좀 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근대에 가서 로크나 버클리가 뭐 첫 번째 성질, 제2 성질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까지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지 안에서도 감각과 이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성으로서의 인지를 조금 더 우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지점 역시도 근대 이성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인 지점도 예비하고 있는 그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다라고 이제 이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이 대략 한 15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좀 남긴 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긴 하는데요. 나머지 철학자들 한번 핵심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아마 우리가 남은 철학자들은 뒤에 소피스트들 세 명이랑,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철학자. 네. 아,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있습니다. 지금 49쪽에 보시면. 네. 피타고라스는, 여기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단편서에서 또 한번 자세히 보면, 피타고라스의 모든 업적이 피타고라스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서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데모크리토스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죠. 네. 한번 데모크리토스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원자론이 데모크리토스 단편지 그리고 그의 그 이론들 중에서 아주 극소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집에서 데모크리토스 부분 읽어보시면 아마 원자론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예비하게 되었는지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나오죠.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인데요. 네, 피타고라스 학파는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수학적 관계, 구조와 형식의 시각으로 본 거죠. 앞선 철학자들은 물질적인 요소로서 우주와 자연을 파악을 했다면,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는 구조와 형식을 통해서 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수학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 공식을 발견했다 하고서는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지점들이 중요한 지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49쪽에 이것도 1, 2, 3번 한번 읽어볼게요. 화성학은 수학과 음악처럼 비물질적인 것 간의 일치를 보여주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수학이 물질적 사물들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천체들의 추정된 원 운동은 천체들도 수학을 따른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구조가 모든 사물의 근본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 불변적인 것, 확실한 지식으로 수학적 개념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수학적 형식들. 그리고 51쪽에 보면 요것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수학과 감각지각을 비교해서 수학은 확실한 지식이고 실제이며 영원한 것인데, 반면에 감각지각은 불확실한 지식이고 비실제이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죠. 이런 부분들.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을 중시하는데 은근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신비주의. 이거를 같이 가져가요. 이런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 그리고 피타고라스 자신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단편 선집에서 밝히고 있고 피타고라스가 좀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702페이지이고 피타고라스 전기들을 이제 앞선 후대 사람들이 쭉 써 내려갔는데 너무 신 피타고라스주의자들, 피타고라스를 신적인 존재로 너무 묘사를 해서 왜곡된 지점들이 많았고 사실상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뭐 화성학이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천체들의 운동, 추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감상으로 적은 나 그거 맞는 거 이제 알겠어 뭐 이 정도 밝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그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전 고대의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들, 황금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었던 지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험으로써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맞네?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죠. 부분들에 대한 감상 뭐 그렇다고 해서 증명을 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연찮게 아니면 혹은 그 후대의 제자들이 신격화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맞겠고 여기 후반부에 닐스 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종교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신플라톤주의자가 이제 우리가 플로티누스 뭐 유출 뭐 이런 거 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처럼 합리적 신비주의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겠고 그 합리적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을 토대로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종교적 신비주의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편 선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705페이지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혼의 전이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환혼은 환혼술이 있어요. 흑마술 같은 건데 혼을 바꿀 수 있는 흑마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왕과 혼을 바꿔서 막 왕 대신 통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 술사들이랑 싸우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혼의 전위설을 여기 피타고라스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 되게 재밌었고 여기 이 책에서 평가하는 바는 705페이지 맨 아래 이렇게 보면 피타고라스의 혼의 전위설은 불교의 윤회설과 흡사해 보인다. 이런 맥락이 있고요. 또그 맥락들을 쭉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드는데 혼이 식물로도 옮겨간다고 생각했는지는 알수 없다. 뭐 이런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하면은 뭐 수학적인 계산, 뭐 종교적인 부분,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이제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얘기를 하면서 밝혀놓은, 정리해놓은 바로는 피타고라스는 사실은 삶의 방식의 창시자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학파가 유명해질 수 있어. 우리 이거 힐베르거 때도 했던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해서 파가 유명해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교리가 있었던 거죠. 명확한 교리, 교의. 그래서 피타고라스적인 삶의 특정한 것, 종교의식이나 식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방식, 그리고 그 금기사항들의 준수,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 지점들이, 그 생활방식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만한 지점들이, 친구들의 것들은 공동의 것이라는 뭐 공동체의 규칙, 재산 공유의 규칙, 자기 통제, 도덕적 훈련, 무건의 규칙,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맥락의 내용들을 강조했던, 그리고 철학자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겠고, 피타고라스가 어떤 이런 수학적인 화성에 대한 관계를 증명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712페이지 보면 우주의 아름다움을 조화와 수적인 비율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반된 해석이 많았다. 이제 상반된 해석들에 대해서도 신화적인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공헌을 굳이 찾아서 적어보자면 수학적 우주론을 싹트게 해주었고 수학적 우주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불분명하더라도 일단은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인 문제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다라고 해서 좀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가 수학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종교와 더불어서 피타고라스 학파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삶의 어떤 태도,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수 찾아볼 수 있었던 뭐 경제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에까지도 걸쳐있는 철학자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거의 24분인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장을 다음 주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1장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인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충분히 좀 다룬 것 같고 진도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2장 다음 주로 넘기고 그럼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오늘은 1세대, 2세대, 3세대에 이르는 철학자들을 좀 보았고요. 차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책의 장점은 배경들을 아주 잘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마다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답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세대의 탈레스부터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2세대의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 2세대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제논 그리고 중재적 철학자들까지 해서 3세대로 이어지는데 그 철학자들이 각기 어떤 질문들을 주로 삼았는지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각각 어떤 전제와 질문들을 윗세대에서 물려받았는지를 통해서 그 논지가 연결될 수 있겠고 조금 특이한 건 데모크리토스와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가 어떤 철학자들이었는지를 새롭게 한 번 더 알아갈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질문들도 재밌죠? 네. 질문들? 질문 한번 뭐 읽어드릴까요? 질문들은 네. 따로 다 정리를 했어요. 한 권에 나와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갖는 특징들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그 특징들 있죠. 자연 철학자들이었던가 아니면 뭐 질적인 문제에 접근했다던가 어디서부터 반전이 일어났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고 무리가 오레그논이라는 탈레스의 주장은 어떤 유형의 질문과 논변을 전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서 변화라는 목적의 전제라 변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상정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탈레스의 이론이 갖는 함의 귀결점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철학이 탈레스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시도 왜 물을 상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맥락 그리고 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앞에 이론과 약간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서 물이라는 감각적인 어떤 요소들을 제시한 것이 실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픈북처럼 찾아보시면서 적어보실 수 있겠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라는 이 진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하라라고 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그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라고만 하면 사실은 되게 단편적으로만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정리했던 바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 속에서 중요한 지점들이 몇몇 있었고요. 파르메니데스 역시도 우리가 이 단편선집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재진술을 만들어 보시면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원자론과 피타고라스의 실제 개념관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갖는 의의가 있었죠. 원자론이 질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이 어떻게 전후로 나누어져서 세상을 보게 됐는지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실제 개념이 수학적인 맥락과 종교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오늘 한 내용들 더불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이번에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은 솔직히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램프레이트 일시베르그 하면서, 아니, 분명 이게 뭔가 많은 깊은 내용을 말하는데, 탈레스도 그렇고, 파르메니데스, 뭐, 철학자들 잘 모르겠다 했는데, 확실히 저희가 요번에 두 권을 다루면서, 닐스 길리에판과,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선집 하면서 서로 책이 보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제 주교제와 부교제를 같이 이제 보면서 저희가 상호 보완하는 텍스트적으로 그럼 참 좋겠다. 제대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부분에서 좀 빠져있는 지점들도 있어요. 아, 단편, 있죠. 그래서 우리 단편 선집에 보면은 이 멜리소스 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철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 이게 폴스턴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따로는 우리 힐시베르거에서는 다원론자들 해서 조금 더 원자론에 대한 그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적혀 있었는데, 닐스 길리에판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 이 부분을 보시면 다원론자들에 대해서, 엘레아 학파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고 질문들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해 가실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2장,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여건이 된다면 그 다음 이제 3장이 플라톤이고 4장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일주일에 두 장씩 하기로 했는데 과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계속 2장씩 읽어나가고, 아 뭐, 그런 것. 네, 빠른 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일단 진도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알찼다. 아, 하면서도 이게 역대 최고의 회다. 요즘 많다고 계속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또잘 해주셨네요. 아, 아니요. 진우님이 뭐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너무너무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영상이 두 회를 제가 동시에 찍어요. 이따 오후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